언젠간 슈퍼개미. 자, 제가 빨리 탐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빨리 찍고 빨리 가야 돼요. 제가 원래 사실 오늘 방송을 찍을지 모르고 제가 오늘 탐방을 갈지 모르고 느긋하게 했었는데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어제 우리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근데 어제 막 빼먹은 것도 있더라고.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불난 거 그게 사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거든. 그게 아마 좀 더 터지는 것들이 있을 거야. 불나는 게 아니라 대소는 더 쌓는다든지 이제 실적에 대한 영향도 미칠 거고 뭐 공유차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종종 자동차 얘기는 또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미래학자 뭐 이런 거. 예전에 해리덴트라고 미래학자가 있었어요. 뭐 그 사람이 불황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그때 그 금융위기 맞은 다음에 앞으로 이제 불황기 대책이라고 막 해서 책을 썼거든. 근데 책을 가지고 있어. 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책 앞페이지에서 끝까지 다 틀렸어. 불황기 대치. 요새도 막 미래학자들 있잖아. 미래학 그러면 믿고 거르는 미래학.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뭐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은 다 다른 거고 가르치고 어떻게 가. 아니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고 그러면 이미 슈퍼게임에 돼가지고 했지. 지금 이거 슈퍼게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여기 나이 지금 40대가 넘었는데 언젠간 이거 하잖아. 힘들게 사는 거야. 내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학이라는 건 있잖아. 미리 대비를 막 한다는 거는 이게 이런 거야. 오늘 이거 짧게 얘기하자. 장부터 장. 자 오늘 장. 오늘 유진겸 폭등하고 있어. 유진겸 사실은 내가 대북 때문에 내가 샀거든. 대북주 때문에. 근데 대북주 빠그러졌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도로 내려왔어. 그래서 역시 또 안 되나? 2년 연속 대북주에서 고점에서 못 팔고 조금 팔았지. 조금 요새는 팔잖아. 작년에 한번 당해가지고 이번엔 조금 팔았잖아. 조금 팔았는데 다시 오늘 또 급등해서 오늘 요거 팔아주고 오늘 뭐 팔았지? 오늘도 뭐 크게 산 거는 없고 주로 팔았어요. TK 케미칼도 조금 팔았고 그리고 아 저거 샀네. 안국약품 샀네. 이번에 또 먹으면 몇 번째? 몇 번째야 이거. 그리고 동원 FMB 좀 더 샀고. 동원 FMB 이게 빠지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억가 때문에 원가 올라간다고 이게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아예 다 알지. 괜찮아.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더 반찬 그거 잘 되잖아. 그거 있잖아. 반찬 시켜 먹는 거 그것도 잘 되고 뭐 괜찮을 것 같아. 동원 FMB 더 사는 거지 뭐. 뭐 망하게 하겠어. 망하면 어떡하지. 이번에 진짜 상폐 많이 됐대. 이번에 회사들 진짜 많이 무너졌더라고. 그거 말고는 나 없는 것만 이렇게 달가. 코오롱 티슈지 오늘 반등하고 NHN도 쭉쭉 가고 풍산은 움직임 좋네. 풍산 좀 남아있잖아. 다 까지 않았잖아. 지켜보는 거지. 현금 비중을 늘릴 거야. 계속 이제 쭉쭉 늘릴 거야. 현금 늘릴.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미래 대책이라 그러잖아. 미래 대책이라는 게 이게 되게 허망한 소리라니까.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항상 내가 생각하면 아 그냥 제가 저렇게 내가 누구 가르치고 그럴 입장이 안 돼.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정도? 여기 형들은 고수들, 여기 훌륭한 사람들 많아. 이거 보면서, 아유, 저 새끼 짓불도 모르면서 또, 씨. 저거 하네. 딱 그럴 거야. 현대차 막 이런 것도 짓불도 모르면서 저거, 씨.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훌륭한 사람들 있단 말이야. 대비라는 거는, 여보,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밸런스야, 밸런스. 모든 게 균형이야. 맞는 말인데, 맞지만, 쳐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어렵나? 맞는 말이야. 근데 맞는 말이지만 더 너무 맞다 보면은 쳐맞아. 예전에 어떤 의사가 있었어. 되게 유명한 도시의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비 올 때 우산 쓰고 나가지 말래. 그 주식시장을 가지고 우산 쓰고 막 천둥치대 나가서 리스크를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 비 올 때 좀 우산 쓰고 나가면 어때? 그리고 투자는 다른 이야기지. 여보 비 올 거를 예측해가지고 차에 우산을 씌워놔. 우산을 실어놓는단 말이야. 그게 인생에 도움이 돼, 안 돼? 돼. 되지. 유용한 거지. 밸런스를 제일 지키는 거지. 근데 비 올 걸 대비해가지고 우산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 끼고 다 24시간. 24시간 그걸 대비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뭐야? 미친 짓.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야. 어? 이거를 갖다가 미리 막 그거 오바란 말이야. 자전거에서 여보 이런 게 있어.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 자전거에서 앞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몸이 체중이 쏠려 있으면 자전거에서 뒷바퀴 그립을 잃어. 어? 그럼 앞바퀴에 체중이 쏠렸기 때문에 앞으로 전복될 수가 있어. 또 반대로 웨이백이라고 너무 웨이백을 과도하게 하잖아? 그러면 앞바퀴에 그립을 잃어. 그래서 조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드랍하다가 처박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뉴트럴이라는 건 뭐냐면 밸런스야. 가운데 있는 거야. 왜 가운데 있겠어?
산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산길 나올지 몰라. 딱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된단 말이야. 만약에 현대차, 내가 현대차, 어? 안 좋게 좀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의순이 형이 내 방송 봤어. 냉철제. 보고, 어? 지금부터 이제 막 공유 차량이라든지 미래 사업에 투자하고, 어? 사업 축소하고 한단 말이야. 막 그렇게 사업 전략을 바꾼단 말이야. 그럼 나도 바로 포지션 바꿔야지. 바로. 바로 급태세잖아. 근데 의순이 형이 잘못, 그때 내가 그때 그랬던 거. 형이 나 소나타 그때 안 불러줘가지고. 형도 잘못해! 형도 잘못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면 급 태세잖아. 형 앞으로 잘할게. 막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급 태세잖아 하면 인생의 모든 게 그래. 무슨 미래학자에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그걸 막 미리 대비해놓는다고? 아니, 그 짓을 왜 보고 쳐도 되는데. 내가 사실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산업 생태계야. 이거를 내가 막 먼 미래를 막 무슨 뭐 독심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레깅 타임이란 게 있잖아. 레깅 타임. 이게 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차가 있잖아. 그 레깅 타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이론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지켜보는 거지. 그래도 봐. 자동차 산업은 나중에 지금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지만 반도체는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막 공유 자동차, 4차 산업하고 자율주행차 나오면 반도체 더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더 좋네? 그러면 이게 바닥이 언제지 예측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인 거거든.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미래학자 뭐 이런 거 있고 여기서 막 어떤 미래학자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 집값이 폭락 이후에 딱 사면 된대. 그러면 산대. 맞는 말이지, 맞는 니킹! 맞는 말이지. 아니, 실제로 위기가 온 다음에 뭔가 움직여가지고 실제로 돈 번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난 그렇게 해가지고 큰 부자 슈퍼개미 된 사람 항상 한 명도 못 봤어. 항상 슈퍼개미들은 어딨냐면 그 시장 안에 있다니까? 시장 안에 있으면서 그때그때 내가 대응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단 말이야. 왜냐면 어려워. 내가 주식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어. 나 주식해야겠다. 그때 막 공부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주식 공부는 맨날 하는데 주식은 안 사고 있다가 폭락 오기를 갔다가 뭔가 금융위기가 오기를 기다려 10년, 20년 사이클이 10년, 20년 막 이렇게 온단 말이야. 봐, 장단이 훔쳐. 벌어졌다 붙었다 한단 말이야. 페이크 준단 말이야. 야, 고수들은 복싱 고수도 그냥 이거는 하수야. 딱 빡이야. 딱 하는 순간 오 오는구나 딱 한잔 그다음 딱 한단 말이야. 막 장단기 금리차 딱 역전되는 거 보고 밑에서 막 털었잖아.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된다고 막 깠잖아. 바닥에서 다 털렸네. 페이크 딱 준다니까 이걸 갖다가 그걸 메이저 자금들이 그런 것들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단 말이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도 하고 또 생태계가 또 그러고 거기서 바닥에 또 털려주니까. 지금 봐 급등 나오잖아. 지금 아파트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벌써 2200이야. 나 요새 막 올라온 거 딱 팔기 바빠. 근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내가 한 3월까지는 풀 베팅이었잖아. 시현금 없이 갔는데 이제 현금 조금씩 이제 갖고 가잖아. 이거 왜냐면 점점 뉴트럴로 가는 거야. 그동안 이제 포지셔닝 이렇게 가다가 이제 뉴트럴로 가는 거야. 이거라니까. 그냥 단순히 주식은 대응이다 해가지고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야. 주식은 대응이다 해가지고 뭐 그날 막 해가지고 그런 단타의 개념은 아니고 항상 그냥 밸런스잖아. 밸런스를 지키는 건데 내가 지금 뭐 집 없는 사람이 위기나 폭락이 오면 이렇게 살려고 했단 말이야. 어? 위기 안 오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엄청 많아. 아, 위기 언제 오나. 2010년도부터 무슨 선 아저씨가 대폭락 온다고 이제 책도 써. 책 엄청 팔았어. 그래서 책 엄청 팔았어. 그래서 온다고 그래서 위기 언제 오나. 위기 언제 오나. 집어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만약에 위기가 만약에 와서 샀어도 그건 운인 거야. 그거는 올바른 투자자의 제사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아니, 나는 항상 형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누가 그러더라고. 아 이건 이거고 뭐 저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다 맡겨서 또 틀리는 거지. 근데 대출 문제도 그런 거야. 어? 대출 문제도 아니 가계 담보 대출이 풀리는 거는 경제에 도움되고 어? 자영업자 대출이 풀리는 거는 왜 사회 악이냐 그러거든? 여보 자영업자 대출 막 풀리면 사회 경기가 내수가 활성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되지! 되지! 돈이 풀렸을 땐 되지. 예전에 우리 벤처붐 때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돈 막 이빨 풀었다고. 그때 내가 이제 룸사롱에 막 주차했잖아. 사람들 와가지고 막 돈 펑펑 쓰고 막 경기 진짜 좋았어 그때. 돈 뿌렸을 땐 됐지. 근데 언제 문제 생겨? 망했을 때? 회수해야 될 때!
회수해야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회수해야 될 때, 나중에. 그러니까 후폭풍이 있는 거야. 약간 끝맛이 안 좋은 거지.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적정선만 대출해주면 줬다가 오면서 이렇게 돈이 돌잖아. 그 승수로 돌잖아. 그래서 끝맛이 깔끔한데, 이거는 공업용 알코올이지. 마실 땐 취하는데, 딱 헤드에이크 세게 오는 거지. 그런 거지. 항상 그게 밸런스에 밸런스. 근데 이거 설명해 줘야 하나? 이거 설명 다 이거는 이건 자기도 어? 이건 뭐 그냥 조금 생각해봐. 아 지금 바로 탐방 가야 되거든요. 다녀와서 회사 좋으면 제가 또 소개도 하고 약도 한번 좀 팔아보겠습니다. 쥐약 들어가세요.